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저마다 지식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또 그가 어디로 돌아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과학적 지식은 예수님을 한낱 도덕적인 삶을 제시한 한 인물이지 하나님 대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가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극에 달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며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의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논리와 주장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확고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들은 명확한 증거를 눈에 보았고 그리고 주어진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의 근거는 이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논리가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이것은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치며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당국자를 향해 질책합니다. 그의 말처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출생과 배경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기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닌 그저 비상적인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의 문화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설픈 성경 지식과 확신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적 기원을 그들이 알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 신적 기원을 밝히십니다. 그분의 신적 기원은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표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어설픈 알모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리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의 표적이 이 사람보다 많겠느냐라며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의 믿음은 메시아가 진짜 온다 해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거라는 가정법 논리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철저히 표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반석이 아닌 표적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은 폭풍이 올 때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하시면서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그곳에 올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 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일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좌우합니다. 이 만남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만족하기보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친히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단순히 내가 아는 얕은 신앙의 지식으로 사람이나 환경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